예비 1번. 그러고 나서 3일간 특훈을 받아요. 제가 로고스 학원에서 계속 1등 했어요. 면접 그 평가 점수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인가? 거기 이제 여자 이제 조교분이 아마 나이가 나랑 비슷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조교가 나랑 나이가 비슷하지. 왜 이렇게 면접을 잘 보시냐 테스트를. 그래서 아 제가 이제 25번 보다니까 아 이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막 그래서 면접 뭐 거의 국제기구 이런 질문 나와도 뭐 어? 저기 뭐냐 중동하고 이제 미국과의 뭐 국제관계 이런 것들 맨날 읽었던 제시문이야. 인종과 종교에 관한 내전. 저도 문제를 이제 거의 예측을 하거든요. 면접 문제를. 3일 면접을 끝냈어. 솔직히 거기서 배운 건 많이 없었어.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로스쿨을 다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계속 봤었던 논문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논문들 행정학과 교수가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시 때 시간이 있어. 한 일주일 남았어 면접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DM들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들의 그 박사 논문을 다 찾아보세요. 솔직히 2, 30명 다 외워. 그걸 못 외우나? 어? 2, 30명 다 외워. 그 10일 뭐 할래? 마지막 나와 정시 지금 준비할 거야? 다 외우세요. 논문 글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외우라고. 제가 23분인가 계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교수님들 거를 이제 결론하고 그다음에 초록계 초고문하고 그것만 보면은 이 교수님이 왜 박사 논문을 썼는지 나와. 그건 빠르게 읽을 수 있죠. 그거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30페이지만 읽으면 되는데 그걸 못 외우나? 생기부가 3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 키워드를 외우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얼굴하고 매칭시켜. 그래서 그거를 인적성 때 꺼내.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제시문 면접 봤는데 제시문 면접 내용이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이에요.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원래 제가 다 그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뻔했거든. 그 주제 자체는 약간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주제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한계를 밝혀. 네가 그 한계에 대한 예상 답안을 다른 쪽의 의견을 통해서 보충을 시키는 거야.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 농가들이 위태해질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조금 지출한다. 딱딱딱 연결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해결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너무 잘 봤다. 면접을 너무 잘 봤다. 1등이다. 이러고 인적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 끝났어요. 두 번째 인적성 들어가서 이제 뭐 봉사활동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인 질문을 막 묻습니다. 그런 거 다 예상 질문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면접 대비하면 다 예상 질문 다 나오니까. 마지막에 질문이 이렇게 생기부를 보시는데 맨 앞면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잖아. 근데 딱 봤는데 95년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셨어요? 약간 이 포스야. 다친 영혼을 위로하는 듯한 이 말씀. 아 그리고 앞서 한 제시문 면접에서 제가 그 면접관님 좀 썰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시문 면접 면접관이 두 분 있었어요. 한 분은 거의 이웃집 그 이제 거의 이웃집 아저씨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인사. 두 명 있었는데 한 명 한 분 조커야. 그러니까 숨기고 있어. 한 분 거의 빨간 마스크 포스야. 너무 무서워. 두 분의 역할이 달랐어요. 한 분에게 맡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한 분이 제가 읽었던 박사 협력과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그 협력과 거버넌스랑 워딩을 네 개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 그 얘기를 엮었어. 그때 눈동자 약간 흔들리더라고. 약간 눈이 Make you smile 해버리니까 Make you smile. 그래서 이제 딱 제가 4번 문제까지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혼자 풀고 나와서 그러니까 구술을 논술을 말로 하는 거거든요. 딱 끝나니까 보통 질의응답을 해. 질의응답을 안 하고 끝내시더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웃집 아저씨 분도 끝까지 웃는데 그 이제 마스크를 여는데 빠바바바 근데 웃고 있더라고. 웃고 있어 입이. 와 그때 소름 돋았어. 됐다 붙었다. 인적성 갔어. 지역개발론 공공윤리철학. 아 난 외웠으니까. 아 윤리를 강조해. 그중에 지역개발은 제가 못 섞었어요. 지역개발은 인적성이라서. 그래서 공공철학 그리고 행정이 공공철학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좀 섞었죠. 이거 마지막 질문 이제 생기부 보면서 주민등록번호 보고 어떻게 살아오셨냐는 질문 하셨죠. 그때 제가 요거 이제 두 가지 멘트.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환자행정병으로서 행정의 가장 최전선에서 실제로 일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교 수업에서 배울 행정학 요원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를 알고 있다. 개소리야. 모르죠. 몰라요. 그렇게 1년 반 하고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의 과정은 집념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정가가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데도 집념과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행정가가 갖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갖춰? 지금 정책 내놓으면 다 욕먹는데 뭘 어떻게 갖춥니까? 뭐 소논문 한번 썼다고 그걸 압니까? 대학 4년 했다고 뭐 뭡니까? 그냥 원론 수준이야 막말로. 막말이네? 다 이해하시죠 대학교분들? 진지한 공부 대학원부터입니다. 에? 아 술주정뱅이 아니고요. 자, 너네가 어떤 말 해도 교수님들한테 다 개소리예요. 맞지 않나? 거기서 무슨 뭐 영재가 어떻게 영재 발굴단이 나와버려? 다 개소리야. 전부 다. 어차피 다 개소리인데. 자신감이 중요해.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수업 안 재고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그 심정? 그것이 비춰지는 게 중요하다, 그 단기간에. 이건 무슨 학과를 막론하든. 여러분들 공대 가면은 뭐 바로 그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뭐 쌓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뭐 공유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 아니 물리학하고 화학 그거 교양부터 들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 맞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너무 짧아서 안암역에 9시에서 10시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대치역 로고스 학원으로 갑니다. 왜? 문제 복귀하려고. 바로 다음날 일반전형 면접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도움을 주려고 막 복귀했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학원생님 그 면접 문제 박 복귀해서 옆에서 어떤 선생님도 적고 계시더라고. 학원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잘 받아 면접을. 그런데 but 문제가 쉬워서 현역들의 그 생기부가 N수생들의 생기부가 프레쉬하고 고평가될 수가 있으니 이거 모른다 이렇게 학원은 냉정해. 학원은 냉정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다 걸어보니까 학교 선생님 또 괜찮대. 와 그러고 2주를 기다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정시로 가면 뭐 못 가니까 정시로 가면 한양대가 낫지.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탁 들어갔어요. 최초학 발표 예비 6번. 자, 일반 전형으로 70명 중 24명을 선발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예비 6번이면 30등이죠 5배수면 120명 하고 다퉜는데 제가 30등을 든 거예요. 제 생기부는 꼴등이었을 거예요. 꼴등. 내 생기부는 120등이었는데 내가 면접이 되게 1등에 가까웠을 거야. 난 진짜 그 면접은 자만이고 뭐 다 떠나서 무조건 내가 1등했을 거 난 정말 생각해. 정말 강력하게. 정말 그것보다 잘할 수가 없어. 다시 가도 그것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기부가 70%가 들어가고 면접이 30%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깎여가지고 30등을 한 게 아닌가. 친구들이랑 강원도 여행을 갑니다. 강원도 여행. 친한 친구들. 예비 6번 전화해봐서 된다. 예비 6번이면 빠진다. 그래서 작년 이렇게 빠진 거 이제 회전율 얼마 돌았나 보니까 한 바퀴는 돌더라고 학종이. 경영학과나 이런 데는 1.5배도 돌고. 야 예비 6번이면 되는구나. 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됐다. 강원도 인더빌딩. 크, 다 가지고 막 애들하고 또 회 먹고 수산물. 둘째 날 2박 3일 둘째 날에 가게 해서 노래방. 크, 신성호의 서시.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이제 고대에서 서 있겠다는 그 포스. 그래서 딱 가는데 노래방에서 하루 일찍 발표가 납니다. 분명히 그 다음 날이어서 제가 여행 끝나고 혼자 볼라 했는데 또 이렇게 하루 전에 발표를 한다니까. 하루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예비 4번이 뜹니다. 뭔 소리야? 4명이 아직 안 빠졌다 이겁니다. 슈밤바. 야 뭐야 2명 빠졌어. 왜 이렇게 안 빠져. 2명 빠졌어 2명. 수만이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행정과 쓴 사람인데요. 행정과 쓴 사람인데 혹시 그 빠지는 인원 없나요? 아이디가 뭐였지? 마지막 수능이었나? 아이디가 마지막 수능이었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거의 25개 글을 올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제발 제발 잼라 그 지읍비읍 잼라 제발 제발 잼라 지읍비읍 리을 제곳내 제목곳 내용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답장이 없어. 댓글이 없어. 아 우리 수많은 친구들 착한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못 쳐. 착해. 너무 착해. 착한 거짓말이 안 돼. 애들이 노래 부르다가 그 마이크 뺏고 기도를 해. 야 갑자기 성당이 돼. 그러니까 노래방이 교회로 바뀐 기적을 해버리니까 이제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 불교까지. 마지막 샴페인을 못 터뜨리고 집으로 와서 또 일주일 기다립니다. 아 예비 1번이 뜹니다. 그니까 3명 빠졌네? 그 옛날 유세윤 장난 아니야? 약간 요런 그러니까 개그콘서트. 아 이게 장난 아니야? 그니까 이게 뭐 민우님 힘내세요. 제이가 이제 누구냐? 그 노래방에 있었던 인원입니다. 아 간자냐? 고맙다 제이야. 자, 리액션 친구니까 없습니다. 예비 1번입니다. 이렇게 가혹한가? 아유 엄마하고 진짜 아빠의 그 회복에 좀 힘이 됐으면 했는데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에이 3차 4차까지 있는데 3차 4차까지 있는데 3차를 또 일주일 기다립니다. 이제 12월 말 크리스마스도 없어. Santa tell me 아리아나 그란데만 즐겨버려. Santa tell me 그 노래 들으면서 It's over there. 제발 3차 좀 합격시켜주세요. 혼자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린 코리안 조커 민커 오커 일주일을 또 기다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수험번호 이름하고 수험번호 누른 속도는 생활의 달인이야. 제일 빨라. 진짜 3초 만에 그걸 몇 번 쳐봤어. 띡! 나는 빨리 봐. 예비 1번 3차. 무슨 말이죠? 안 빠졌다 이겁니다. 자 봐봐. 고려대학교 행정학하고 교류하는 게 있어. 왔다 갔다 치는 게. 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같이 동시 지원했을까? 서울대학교는 그럼 갔겠죠. 하지만 그 인원은 미리 서울대학교에서 최초합이 났을 때. 왜냐면 서울대학교에서 빠진 사람은 없거든. 자 그러면 3차 때 와서 서울대학교하고 바꾸진 않아. 인원을 교체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연세대학교 그럼 교류를 할 텐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전형하고 교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연세대학교 그 국제전형에서 나머지 취합 연세대학교 국제전형 2차 취합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바꿔줘야 되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데
4일이 남았습니다. 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이제 엄마 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건 안 빠진다. 이건 안 빠진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한양대학교 가서 나 앞으로 엄마한테 평생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20대를 이제 출발하는 거. 난 다시 20살이고. 엄마 막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난 무조건 혼자 힘으로 일어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겠다. 부모님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게 정말 그 DM으로 많이 수많은 DM이 쏟아지지만 부모님하고 다퉜다 뭐 집 나갔다 그래도 결국 그 부모님은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기쁨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너무 좋은 학교인데 난 열심히 살겠다. 전에 자꾸 주지 않냐 엄마. 고려대학 가면 또 자꾸도 못 줘 엄마. 그리고 거기는 성적 자금이 없어. 내가 성적을 잘 맞아도 못해 엄마. 엄마 한양대는 내가 성적 잘하면 거기서 학점 내가 다운되는 거 아니야. 잘 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4일을 이제 혼자 이제 난 기다렸지. 그렇게 부모님을 이제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못하죠. 맞아요. 지금도 성적 장학금이 없어요. 고려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주는. 저는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날 2시에 일어나서 8시에 발표인데 밥 먹고 늦게 먹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8시에 이제 나갔는데 그래도 뭐 봐야죠. 그래서 따닥 키는데 완전 진짜 찐! 고려대학교의 상징의 빨간 물결 안에 파란! 정말 그 새파란! 합격! 3차 합격까지는 뒤에 몇 명 빠졌는지 숫자로 알려주지만 4차부터 PDF가 없습니다. 몇 명 뒤에 빠졌는지 몰라요. 제 방에서 노트북을 치고 노트북 그때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팽! 타닥! 문 열고 붙었어 하는데 엄마 위험했어. 팥 썰고 있었어. 엄마 팔 그 할 뻔했어. 아빠가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앉아서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앉아서 막 울으시더라고요. 아빠는 몰랐어요. 제가 사실 몰래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준비하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식을 또 들려드리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엄마하고 저만 알고 했어요.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정말 그 세 명 친구가 각자 그날 일정이 있었어. 한 친구 노량진, 한 친구 서현. 근데 그 약속을 마무리 바로 짓고 수서 앞까지 달려와 줬어요. 내가 이렇게 4년간 친구들 많이 못 챙겼는데 남아있구나. 이게 그러고 이제 12시까지 있다가 마지막 이켠이하고 이제 새벽에 찜질방 가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총 이제 4명 이켠이하고 또 얘기하는데 참 그 스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김민호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수설이 이때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렇게 몰입감 있게 계속 또 들어주셔가지고 사실 또 많이 오수 너무 우리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수시로 간 것에 대한 또 많은 얘기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비판은 또 비판의 또 생각들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